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로 거저 주시는 바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받을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받는다? 예, 복을 받는다. 그 복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에 이제 복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받을 복,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뭐, 예를 들어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 교육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사회 나가서, 가방끈 짠다. 이런 얘기는 안 들어요. 그런 참 복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제 자녀가 둘인데,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 자녀가 말썽을 피우는 통해 그 부모들의 마음이 항상 그 괴로운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뭐 말썽을 피워가지고 뭐 학교에 제가 불려간 거나 뭐 말썽을 피워서 내가 뭘 수습을 해주거나 그런 거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보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또 집에서 보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에 뭐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은 그 차이에 어떻게 되냐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못 세우고 겉도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역자의 자녀들은. 근데 저는 또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또 아이들을 바라보면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신앙을 잘 세워 가는 것 같아서 부모된 입장으로서 참복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거 얘기하자면 없겠습니까? 그죠? 없겠습니까만은 있어요. 누구라도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상황이 좋아 보이는 그 가정에 가까이 가서 그 가정의 그 상황들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근심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그것을 잘 극복해내느냐, 극복해내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 개씩 얘기해 봅시다. 저도 이렇게 얘기해 보고 이러면 오늘 예배 시간이 그거 나누는 것만 해도 모자랄 만큼 우리가 받은 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단연 가장 큰 복이라 함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복.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복. 뭐 수도 없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몇 가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이 에베소서 누가 썼을까요? 그죠?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제가 신약 성서에서 누가 썼을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면 적어도 50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신약성서의 많은 부분을 썼거든요. 우리 그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이 로마서부터 쭉 가서 뭡니까? 에베소서, 히브리서 전까지 보면 이거 다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13권 정도 쓴 겁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바울 서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 편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건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 전까지에 있는 내용, 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그런데 이 편지글이 그 믿음의 동역자들한테 쓰는 편지글이 항상 좋은 상황에서만 썼느냐? 그렇지 않아요. 힘든 상황에서도 편지를 쓰고 또 상대편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도 또 편지를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니까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 이렇게 돼요.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에폴빌몬. 예, 뭐겠습니까? 그거예요. 에폴빌몬. 그러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네 개는 뭐다? 옥중서신 이런 얘기. 옥중서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뭐 이런 내용을 쭉 보면은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가 뭐는 알수 있어요? 최소한? 아, 이거 감옥에서 쓴 거구나. 이거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니까 뭐예요? 아, 감옥에서 썼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감옥에서 썼구나. 그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복. 이것을 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다. 한번 생각을 했어요. 감옥에 있다. 상황이 즐겁습니까? 우울하겠죠. 감옥에 있다 그러면은 쉽지 않잖아요. 그 마음이. 그죠? 뭐 우울하고 절망감이, 좌절감이, 상실감이, 포기감이 나를 감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본문 앞서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에?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형제들이 가서 면회를 갔는데, 그러면은 역으로 면회 가신 분이 감옥에 있는 분에게 위로를 줘야 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뀐 상황이에요. 면회 온 사람한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옥중서신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보면 아 이게 감옥에서 쓴 글인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니까 이 에베소서 뒤에 보면 뭡니까? 에베소서는 봤으니까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 그럼 빌립보서도 옥중서신. 빌립보서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2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3절,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 기쁨으로 항상 감구하고. 7절,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9절 너희를 사랑하고, 11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 뒤에 골로새서거든요. 골로새서도 뭐예요? 옥중서신. 그죠? 골로새서도 보면 2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고, 4절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고, 8절 성령 안에서 너희에게 사랑을 우리 알려주고, 10절 범사에 기쁘게 하고, 11절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과. 무슨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죠? 이 옥중서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옥중서신에 기록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울하고 절망하고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 기쁨의 것들, 이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인데, 과도하게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10만큼만 받을 수가 있어요. 나의 그릇은 10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100만큼의 사랑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90은 막 차고 넘치는 거죠? 10은 내가 갖고 있겠지만 90은 넘치는 그런 사랑을 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까?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한 구절씩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시작. 시작.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쁘게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무런 설명도 없고 두서 없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런 모습이 이 처음이었냐? 아니에요. 그 전에 기록을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유대인이 듣기에는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저들이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을 전한다라고 해서 그를 잡아다가,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상관에게 보낸 겁니다. 상관에게 보내갖고 이 상황을 얘기하니까 그 상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을 옷을 다 찢어버리고 때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집단 구타를 하는 거죠. 집단 구타를 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이두 사람을 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다 가두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그 옛날 영화, 뭐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죄인들한테 팔목에다가 그쇠 이렇게 해가지고 쇠사슬 해서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발목하고 이렇게. 그 오라라 그러죠. 오라. 오라를 걸어가지고 이제 이두 사람을 이렇게 가둬놨습니다. 이두 사람을 가둬놨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밤중에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흠찌느더 맞고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한테 맞은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근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감옥까지 갇혔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시작했다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모습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죠?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이후의 내용들을 쭉 보면 이제 막 옥터가 막 움직입니다. 이제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니까 그 오라를 해놨던 것이 다 풀어졌고 또 옥문도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진이 나니까 막 죄수들이 막 여리저리 뛰어다니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졸다가 간수가 눈을 딱 떴는데 문이 활짝 열렸고 죄수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저다 놓치게 생겼습니다. 놓치면 나는 어떤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이제.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얼른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무릎을 탁 꿇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복음이 전달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이 전달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말이 어렵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우리를 택했어. 근데 언제부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고 그 구원의 길을 갑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예정되어 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복,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통해 받을 복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냥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이 비벼졌고 일어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내가 아침에 눈이 떠졌으니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작정하셨고 그 계획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발걸음이 인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누구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해 놓은 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사 이게 아니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요. 말씀을 들어요. 신앙생활을 잘 해요. 잘 하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요. 이러면은 분명히 굉장한 차이가 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는가, 바라보지 못하는가. 제가 헬스를 다니는데 몸이 안 좋고 할 일도 많고 힘들고 그래서 사실 헬스를 잘못 가요. 한 달에, 옛날에는 매일매일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나 세 번이나 가나 이럽니다. 근데 아마 제가 어떤 목적을 두고 헬스를 한다. 그래서 하루에 꼭한 시간씩 하겠다. 이것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이니까 20년을 해서 70대 초반이 됐다. 할아버지가 됐어. 할아버지가 되는데 막 근육질 할아버지가 이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운동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이렇게 배가 불렁 나오고 머리는 훌랑 벗겨지고 막 이런 할아버지가 되겠죠. 이게 차이가 많이 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우리가 선을 이렇게 운동장에 일자로 쭉 긋는 거예요. 선을 긋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땅바닥을 보고 일자로 쭉쭉쭉쭉 선을 긋고 나서 딱 뒤돌아보면 어떻게 선이 그어져 있을까요? 삐뚤삐뚤삐뚤 이렇게 걸어져 있겠죠. 그런데 선을 그을 때 저기 목표를 저 나무를 보면서 쭉 일자로 선을 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곧게 선이 그어지겠죠. 그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보시면 그 사사시대가 맞춰지고 이제 왕정시대로 변하는 그때의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그죠?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왕도 사무엘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죠?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잘 끝까지 잘하면 좋은데 어떤 일을 벌이냐면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이제 망령된 제사를 드립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자, 망령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출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망령된 제사를 받아주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되는 겁니까? 다윗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버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 사무엘상에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직은 사울이 왕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습니다. 블레셋 그 골리앗을 이렇게 물매로 탁 치는 그 전쟁. 그 블레셋을 다 이기고 돌아왔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말씀 볼게요. 18장 6절, 7절 말씀 봅니다. 자,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성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사울을 환영하는데, 자, 누구를 환영합니까? 사울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니까, 그죠?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청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보았을 때 표면상으로는 사울 왕을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지만은 그 마음에는 뭐예요? 다윗이 더 대단해 보였다. 이런 얘기예요.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울이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마음이 상했어. 빈도가 탁 틀어진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게요. 8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 말에 어떻게 했다? 불쾌한 거예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을 돌리니 그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어떤 마음이 든 겁니까?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를 쳐서 나라를 가져가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든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였더라?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자, 사울이 그 나라에 아직은 뭐예요? 왕. 다윗은 신하예요, 아직은 신하. 근데 이제 왕이 그 다윗을 주목한 거예요.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막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 그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21장, 22장, 23장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하고 있냐면 이 다윗이 주목하니 어떻게 한 겁니까? 도망을 가야죠. 도망을 가고 있는, 도피하고 있는 그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높당에 갔다가 가드로 도망가고 아둘람 동굴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리고 또 그힐라 동족을 구해주는 일이 있어요.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그힐라 동족을 구하고 또 거기에서 그냥 구하고 또 도망간 게 아니고 구했는데 이 그힐라 사람이 사울에게 일러. 다윗이 여기 있지롱 이렇게 일러가지고 또 어떻게 또 도망가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그 황무지 숲으로 도망갑니다. 황무지 숲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동굴이라도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는데 동굴도 없습니다. 그냥 평평한 평지에 그냥 돌 조금 있고 여러분들 그 황무지 보셨죠? 이렇게 보면 그 중동의 황무지, 사막의 황무지 뭐가 있습니까? 뭐돌 조금 있고, 그리고 풀도 있는데 그뭐 풀이 자라는 데도 아니니까 이렇게 내 몸이 가려지지도 않을 만한 그런 풀들이 조금 있고, 이런 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데 숨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사울이 잡으러 나서는 거죠. 나라의 온 권력과 군대와 이걸 다 동원해서 나를 잡으러 나왔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안할까요? 평안할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민주화되기 전에, 뭐 정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민주화되기 전에,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각각 개인을 잡으려고 군대와 경찰과 언론과 막 이런 걸다 동원해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한다. TV를 보면, 내 얼굴이 막 나와요. 범죄자, 이 사람 잡아야 된다고 막 나오고, 막 군대가 경찰이 막 쫓아다니고 이러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이 좁은 나라에. 여러분들, 내가 그런 상황이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멘붕이죠. 좌절이죠.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사무엘상, 23장 15절 말씀 볼게요. 2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황무지 숲에 있는데 사울이 나를 잡으러 나온 거를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보았으므로 그가 황무지 숲에 있었더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암울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암울한 상황. 이제 내가 도망을 가고 있는데, 어디, 뭐, 내몸 피할 데도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내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다윗의 시거든요. 그 다윗의 시인데, 그 배경이 지금 요 사무엘상 요 내용이에요. 십 황무지에 숨어 있는 그 내용.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게 그때 내용이에요. 그 상황. 황무지수풀에 숨어서 도망 다닐 때 상황. 이거 모르면요. 이 상황을 모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가 있고 아 굉장히 목가적이고 평온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속내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무엇을 보는 겁니까?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 내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방금 사무엘상 23장 15절 말씀해 봤잖아요. 다윗을 잡으러 사울이 나왔고 그가 십 황무지 수풀에 숨어 있는 그 상황 몇 절이에요? 15절. 그죠? 그 앞서 14절 말씀 볼게요. 14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자, 다윗이 황무지 요새도 있었고 또십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는다. 이것은 몇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앞서 계획되어 있었고 15절에 다윗은 십 황무지에서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복 어떤 겁니까?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계획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알게 됐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평안하고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첫 번째 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씀의 종, 권능의 종, 은사의 종, 신유의 종. 이렇게. 부엌에 있는 부엌종.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종 이렇게 이 종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낮은 자로 나를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겸손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 예수를 통해서 받을 두 번째 복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때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 신약 시대에 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개념 없었거든요. 구약 시대 때는 만군의 하나님 이런 만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군사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군법을 적용하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군법은 어떤 법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쟁 때 명령을 불복종 했더니 사형 이러면은 그 사형이 이등병한테만 적용이 돼요? 위관장교한테도 영관장교한테도 심지어 장군한테도 그 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비가 없는 법이에요. 그런 법.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켜, 내 언약을 지켜 이렇게 했는데 어겼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차없이 그냥 이런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까 방금 사울 봤잖아요. 사울. 사울이 망령된 제사를 드렸더니 가차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아웃! 이렇게 다음 다윗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장정만 200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나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인 줄 알게 했어요.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고꾸라지게 하는 거예요. 왜 고꾸라지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 그 말이 하나님에게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네들도 아웃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뒤에 말씀을 보시면 쭉 말씀을 보시면 맹세하여 너희에게 가로되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그 법을 어겼더니 가차없이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고꾸라지게 하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단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그런데 신약시대가 되니까 어떤 하나님이 된 겁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가 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우리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몽학선생 뭐예요? 어리석을 몽, 배울 학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지식의 수준이 아주 낮으니까 그 정도의 지식만 어리석은 수준의 지식만 가르쳐도 되는 사람, 몽학선생 그 아래 두는 거예요. 그 몽학선생 아래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까지 봤잖아요.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믿음이 오고 난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몽학선생은 뭐를 비유하고 있는 얘기냐면 우리 앞쪽에서부터 쭉 보지 않았으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어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믿음이 왔더니 그 믿음이 왔더니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더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더니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 3장 25절 26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온 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말미까지 본 건데 4장에 가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말씀 보면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무엇과 다름이 없다? 종과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때가 참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때가 찼어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었어요. 이런 얘기예요. 장성한 자가 되었더니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종되었던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얻는 겁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더니 이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받을 복. 이거 지금 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복. 두 번째 복이 아들의 축복을 누린다. 이런 얘기. 아들의 축복을 누린다. 구약 시대 때는 우리가 어렸어요. 그리고 또 때가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둘 수밖에 없어서 본질상 유업을 이을 자지만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때가 차고 예수님이 오셨더니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서 유업을 잇는 축복을 누린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노릇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율법에 매어서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자, 마지막입니다.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흠없게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그거 알게 됐어요. 이런 복을 이제 우리도 누릴 겁니다. 두 번째 복은 뭐였다는 겁니까? 우리가 종이었는데 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6절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삶의 목적이 뭐돈잘 벌고 뭐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은혜라고 하는 게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내 그릇이 10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100만큼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90개는 다 흘러 넘쳐서 나한테 남아나지도 않아요. 그냥 흘러갔어. 90은 흘러가고 10밖에 안 남습니다. 이게 무엇이다?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 좋은 학교를 나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잘나서 좋은 학교를 나온 것 같죠? 아닙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10밖에 능력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몇을 부어줬다고요? 100을 부어준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좋은 직장, 많은 연봉을 받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자는 겁니까?
나의 능력은 1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100을 부어줬다. 내가 좋은 직장에 간 이유는 그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 내가 좋은 집, 좋은 차, 이 호사를 누린다. 그러면 그 넘치도록 부어주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마지막에 에베소서 1장 6절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죠.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두 가지 복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두 가지 복밖에 없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복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딱두 가지 본 거예요. 딱두 가지. 딱두 가지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흠이 없는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종되었던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심으로 아들이 되어서 유업받는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